오늘은 그리스 인격 중에서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의 높아지신 신분이란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신 다음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높아지신 신분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리스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아무런 그런 예언도 없이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자신이 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고 요한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킴이었습니다. 원래 죽음은 본래 인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통쾌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맛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패배한 사탄을 조롱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망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너희 이기는 것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쏘는 것은 전갈이 독침으로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갈이 독침으로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에 복종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영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분리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 살아나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몸은 이전의 몸과 전혀 다른 영화된 상태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여전히 손과 발에 못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처럼 숨을 쉬었고 또 말하고 먹고 또 걸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 이전과 다른 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 가고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녁에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 다음에 잠긴 문과 창을 그냥 통과해서 예, 통과해서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된 육신이 부활 이전의 육신과 동일하긴 했지만 동시에 부활 후의 육신은 월등하고 독특하게 변화된 그런 육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 부활 곧 거듭남의 원인이 되고 마침내는 영원한 부활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예, 살아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칭의의 예, 근거가 되었습니다.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예, 칭의의 근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성도들의 부활에 보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하심으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실 장래 부활의 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연구 가보겠습니다. 1번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예, 1번, 3번입니다. 예,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낮아지신 신분이죠. 2번 문제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예, 2번, 5번입니다. 예. 2번, 5번입니다. 예. 3번 문제 보시면 부활을 부인하는 견해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점선으로 된 네모 박스 보시면 네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허위설, 다른 말 조적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갖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교만 속임수를 행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덤을 경비했던 지켰던 그 병사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유포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절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느냐? 예,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병은 분명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분명히 기절했다면 탈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탈진된 몸으로 그 무덤을 막았던 바위를 어떻게 굴려내고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설이 있는데 이 환상설은 주관적 환상설과 객관적 환상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흥분된 그런 심리 상태 속에서 그 구세주와 그의 귀환만을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유포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객관적 환상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근데 이 환상설도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 제자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직업인 어부 생활을 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예수님이 살아올 것이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힐 리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이 주관적 환상설이라면 그 주관적인 환상이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자들에게 그 부활의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의 소유자라면 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으면서 왜 이건 믿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것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신화설이 있는데 신화설은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하고 부활은 고대 근동 종교의 신화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네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문 모이실 때에 기도하실 내용은 교구 친선 농구리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신자 해산을 위해서, 또 새신자들의 교회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